우리 거 샜어. 아무리 봐도 전 연결이 수상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다 몰았을 리가 없어. 쓰지 마, 돈 아까워. 어. 모든 플레이어의 이동이 끝났습니다. 6라운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점 획득자는 유장현, 홍진호, 이상민 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왕은 7라운드의 왕이 될 플레이어를 지목해 주십시오. 이 다음의 왕은 임요한 씨로 하겠습니다. 왕의 왕을 왕의 왕 뚫려. 7라운드 왕은 임요한 씨가 되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는 10분 안에 엄지와 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분결이를 이용하자. 분결이한테 우리가 완벽하게 거꾸로 주지 말고 섞어서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네? 은결이가 셋이 때리고 있어요? 은결이한테 셋어. 근데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셋인지 안 셋인지? 이거랑 이거를 다 정확하게 몰아버렸어. 그러니까 3점을 가져봤어. 그러면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완벽하게 알려주는 거, 은결이가 알려준 거야. 7라운드의 왕인 임유아 씨는 플레이어들을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주십시오. 모든 플레이어의 이동이 끝났습니다. 7라운드의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뭐지? 다 왔다 이제. 이번 라운드의 승점 획득자는 이상민 임유아 씨입니다. 오. 왕은 8라운드의 왕이 될 플레이어를 지목해주십시오. 우린 운빨 참 좋다. 이두희 씨. 두희가 왕이구나. 8라운드의 왕은 이두희 씨가 되었습니다. 왕은 10분 뒤에 플레이어들을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자, 자리로 가시죠. 아주 편하게 됐어. 야, 라운드가 지날수록 여유만 생기네. 그러니까. 누나가 뭐예요? 비었을걸요? 요한 형이 뭐예요? 나 이거. 다이가? 뭔지? 은결이 형이 이거죠.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윤선이 누나랑 유형이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팀이 뭔지. 오! 아니 하나도 들은 거. 저 승사자다. 대박이다 이거. 하나도 들은 거. 저 승사자다. 하나도 들은 거. 아니 우리 나가 주세요. 아이 나가 주세요 저. 왕섭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죠. 두희 씨 지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저요? 아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잠깐 뭐 바람 좀 쐴래요? 이두희 씨 뭐 왕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 두희야.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아니 나올래요 말래요? 우리는 두희 씨한테 마지막 죽이든가. 나오겠다네. 형이 여기서 얘기하지 뭐 두희야. 여기서 얘기해. 가운데서 두야 막 뛰기 있으면 오픈한다. 오픈한다. 누나 미안해요. 두희 원래 우리 팀이었어. 누나 두희가 지금까지 우리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올게. 야 진짜 몰랐어? 원래 스파였어. 일단 들어와봐. 처음으로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막 계획 짠 다음에 편 먹자고 한 건데 그걸 배신했어. 와. 두야 근데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 참 진짜. 안 줘. 무슨 있잖아. 두야. 네, 이렇게 봐. 두야. 야, 같이 가자. 이렇게 가자. 저 형은 완전 여기 왔거든. 너만 오면 여섯 명이서 가고. 애초에 너 우리 팀이었어. 왜 배신하냐고. 아니 얘는 밥그릇만 챙겨주면 얘는 이제 실수할 애가 아니야. 간에 두 개 걸게. 그래 가자. 아니 배신하면. 지금 정해야지. 우리 여섯 명으로 가. 끝까지 가. 아니 너 확실해? 야 진짜 야 간에도 뺏었어. 야 어떻게 나눠줬어? 저기서 어떻게 나눠줬어? 뭐냐면은 2-1 묶는 거거든요. 아 오빠 자꾸 올라가요 어떡해요. 저 배신자. 야 사과 따위도 필요 없어 그냥 가. 아 얘 진짜 얘 굴 때리네 왜. 너 이거 잘라버린다. 야 두희는 발걸음도 여기 못 들어오게. 이번에 유형이 이거야? 그건 모르는 거지? 유형들 나 그렇게 맞췄어? 네, 확실해? 안 옮겨요 아무도? 이번 판은 계산 실패! 자. 오픈해요 제가 오픈! 망했어. 야 놀러봐. 너 확실히 가는 거지?
외롭죠. 맞아. 외롭죠, 오빠. 아, 신경 쓰지 마. 회의하세요, 회의하세요. 전 괜찮아요. 은결이가 배신자라고 더 달려준 것 같아. 아니, 저요? 오케이. 아, 안 되네? 네, 이거 맞아. 뭐야, 왜 이러지? 우리 거 샜어. 야, 이거 어떡하니? 두희야, 너 이랬어? 두희야, 이번 판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사인을 줘. 근데 두희야, 이중 간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안 걸렸어? 너 무조건 점수 먹어. 네. 나도 먹여줘. 나도 살려줘. 좀 조심. 아니, 그럼 이제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들으면 안 돼.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는 오빠가 방금 나한테 한 말을 기억해요. 유영이랑 윤서연이 살려는 그게 어디에 정리? 거짓말 한 거예요? 대박. 진짜 충격받았어. 대박. 아쉽고. 대박이다 진짜. 너무하다. 그래, 저도 들었어. 야, 근데 이 와중에 윤선이 가만히 앉아있는다. 안 가. 여기서 뭐라고 나누고 가만히 있느라. 아, 나 왜 자꾸 나와? 야, 되게 현실적이야, 진짜. 나도 점수 줘. 그러니까. 너 누나를 속여? 어? 너는 이제. 제가 누나만 살릴게. 누나를 살려줘. 그래? 네. 진짜 나 일승만 챙겨줘. 진짜 아무것도 안 짰는데 뭘 왕 앉으래. 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 두희야, 우리는 널 이게 너가 이번에 승을 먹고 가라 이거야. 이게 왕자야? 아, 저 뭐야 이거. 이게 왕자야? 어? 이 사람 질 안 좋네. 다리를, 왕자의 다리에 지금 다리를 올려서 선정하자네. 이 사람 생각보다 질이 안 좋아.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아 용모구나. 네 마지막 양심 들고 있어 봐. 네 마지막 양심이야 이제. 8라운드의 왕인 이두희 씨는 플레이어들을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 주십시오. 이승 뭐 많이 먹어. 난 누나 저랑 달라요. 누나를 꼭 챙겨줘. 누나 저랑 달라. 그러면은 너랑 너 이 아는 이거를 다 네 팀으로 모은 다음에 네. 나는 상대편 팀으로 보내면 되지. 네가 아는 이거를 다 이 팀으로 모, 네 팀으로 보내. 그래서 그다음 나는 상대편 팀으로. 상민이 형 A 이상민 씨 A구역 홍진우 형 A 홍진우 씨 A구역 이두희도 A 이두희 씨 A구역 요한이 형 A 다혜도 A 그리고 나머지 다 B 모든 플레이어의 이동이 끝났습니다. 8라운드의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점 획득자는 이두희, 이민선 씨입니다. 왕은 9라운드의 왕이 될 플레이어를 지목해 주십시오. 나 아무 방안 형이요. 내 할게.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호 씨가 왕입니다. 와, 대박 사건 진짜.